콧물 없인 볼 수 없는 배꼽 잡는 코믹? 오늘의 명작 극장은 바로 이 영화 청춘 쌍곡선 되시겠다. 청춘 쌍곡선. 우와! 와 진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야 저렇게. 아 전쟁 때 사파 형태로 많이 했나봐요. 그렇지 스텝 이름을 사파 형태로 많이 했었어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병원. 강사님들. 아이고. 살짝 뮤지컬. 이곳의 의사는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명의로 소문이 자자한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고. 더 심해한 건 약이 국산품 약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결국엔 병이라고 묻겠네 그려. 병을 약으로만 고치는 게 틀린 일이야. 청진기. 청진기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남성도 같은 증세로 병원을 찾아온 것이. 많이 아세요? 오, 자네는 또 웬일인가? 이거 아파서요. 같은 복통 환자인데 전자와 달리 뱃속이 조용하기만 한데. 여긴 조용해. 알고 보니 본격 코믹을 내세운 영화답게 웃음꽃 터지는 장면 펼쳐지니 그의 뱃속 상태는. 아, 정반대인데. 정반대라니요? 아니 이번엔 위가 오므라들었나? 위협장과 반대니까 이 흡수증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극과 극 복통 환자 둘이 알고 보니 대학 동창. 이때 원장 무릎을 탁칠 치료법 내놓는. 자네는 너무 많이 잘 먹었어. 이가 늘어날 때로는 나 위협해. 또 자네는 너무 못 먹었어. 영양 부족으로 이 흡수증이 두 사람의 당분간 집을 바꾸도록 해볼까? 그 참 좋은 치료법이요. 그렇다. 그 둘의 치료법은 바로 서로 집 바꿔 살아보기. 2주간 특급 처방에 들어간 두 층. 먼저 가난한 집을 찾은 부잣집 도련님.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언덕길을 보고 덜컥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명호구 친구라니 참 반갑네. 누구니? 얘가 바로 명호 동생이세요. 양홍 선생님이시죠? 양홍 선생님. 한편 부잣집 친구 집으로 간 명호. 난 김명호란 사람이옵니다. 정말 오빠 친구 미스터 김이란 말이죠? 네.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뭔지 다짜고짜 목욕부터 하라고 하는 부잣집 여동생. 목욕물이 떨어지니 우선 목욕부터 하시고 식사를 하시죠.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요. 때를 드시지요? 때를요? 내 눈을 속일 수 없지. 때를 뭐라 그런 거야? 거죽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훨씬 때가 벗어지니까요. 거죽이 깨끗해진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삼시세끼 진수성찬만 봤던 도련. 헌데 손바닥만한 방 안에 밥상 위엔 꽁보리밥만 달랑. 도련님 순환상 이제 시작일 뿐이고. 표정 봐. 맛도 없나 봐요. 만만히 잡으세요. 반면 명호의 저녁상은 부잣집답게 양식 풀코스. 보자마자 더프하게 먹어치우는데 가난하지만 당당한 명호가 마음에 든 동생. 한편 명호 여동생도 부잣집 도련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네. 이거 좀 물통이 보이세요? 날 들어요? 오빠가 하는 일은 다 해주세요. 없다, 이거. 창독대 물에 붓다 물샤워한 도련님. 아, 이 무슨 화기애애한 장면이란 말인가. 오빠는 식구의 장작을 빌리시는데요? 예? 장작도요? 장작 빼야지. 되지 않았어요? 좀 부탁합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패는 장작. 잘 펠리 만무한데. 이때 등장하는 이 영화의 백미. 바로 슬랩스틱 코미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찰리 채플린이 많이 하던 코미디잖아요. 한편 식후에 장작이나 팼던 명호는 아리따운 여인과 식후의 댄스 타임이라니. 아... 인생 대반전 되시겠다. 진도가 너무 빠르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이던가. 두 사람 각각의 여동생에게 사랑의 감정이 점점 생기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활에 착착 너무도 잘 적응하게 된 두 친구. 어우 잘하네. 이제 잘하네. 저 혹시 식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갑시다. 명호도 만나고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아 결국 다 같이 모여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는데. 명호군과 내 딸 미자와 약혼을 승낙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으로.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어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청춘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영화 청춘 쌍곡사. 그때 그 시절 본격적인 명랑폭소 대작 되겠으니 아 마지막까지 웃음 주는 이 영화 강력 추천하는 바 이올시다. 단 배꼽 잘 잡고 감상하시게. 아 마지막까지 네. 빵 터트리면서 해피엔딩. 네, 안녕. 안녕. 야 이래서 청춘 쌍곡성이네요. 네. 청춘들이 이제 쌍으로 이렇게 맞아요. 사랑과 웃음 뭐 그다음에 뭐죠? 눈물까지 엮었어요. 이게 예. 세 개를 엮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제대로 엮었습니다. 네. 청춘 쌍곡성이 1956년도 작품. 네. 처음에 딱 오프닝 때 두꺼비인가요? 무슨 아 그게 저기 안희섭 선생이라고 네. 두꺼비가 아, 그게 저 경향신문에 실제로 그 풍자 만화가 연재가 아,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처음에 그 사파가 그렇지 네. 워낙 유명한 만화가니까 그러니까 스텝 소개할 때도 만화로 네. 하고 네. 맞아요. 외국 영화에도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다음 보니까 저 양훈 선생님도 나오시더만요 보니까. 그 나중에 뚱뚱이와 홀쭉이 그 선배님들 맞죠 옛날에.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양석천 선생님 네. 있어요. 양훈 양석천. 양훈 양석천. 네. 그래서 뚱뚱이와 홀쭉이 해가지고 그 뒤로 코미디 활동을 많이 하셨고 네. 영화에도 이제 콤비로 출연하셨고. 맞아요. 저 어렸을 때 막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니까 약간 서로 입장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봤던 동화 왕자와 거지 맞아, 말씀하신 거 그게 딱 떠올리면서 좀 약간 서로 상황을 바꿔보는 거니까 요즘 진짜 약간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봐도 되게 교훈을 얻을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교훈을 얻을 것 같아요? 네.